내 손을 팔게 여러분 허터 팔게 아이씨 자 여러분 오늘 아주 맛있는 게이를 잡아가지고 아주 혜자스러운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고. 아 오늘 얼굴 개부었네. 랄 생겼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돌게를 잡아가지고 육수를 낼 수 있는 면조리를 만들 건데 그러려면 돌게를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돌게를 잡아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 같이 오신 분이 한번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붉은기 거북이 먹은 영상에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충근님입니다. 충근! 네! 일충근입니다!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벌레를 먹고 프로틴을 채운다. 몸 딱 보시면은 헬창이시기 때문에 키도 190... 197! 옆에 같이 써볼까요? 키 차이가 이렇습니다. 저도 적은 키 아니거든요. 저 178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형님 뭐 잡으러 오셨어요? 아 오늘 잡았는데 벌써? 네? 저 군소 잡으러 왔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제 내장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근 형님은 군소를 잡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오셨고 저는 돌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지 저 멀리 가자고 발로 한번 찾으세요. 자 뽀지 저 멀리 가 뽀지야 미안하다. 이게 300한테 맞아본 적 없는데 형님 발이 300이거든요 어 뽀지 친구 발로 잡아도 되나요 형님? 이건 깨지게 아 죄송해요. 제 대가리 깨질 뻔했습니다. 오늘 형님한테 까불면 안 돼요. 얼굴 맞으면 바로 한물이거든요. 저는 이 라사시깨라고 할 거고 우리 형님은 갈고리를 가지고 왔는데 원래 여러분 허우대가 큰 사람들이 중심을 잘 못 잡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외갈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갈고리는 외갈고리만 합법입니다 여러분. 야 이런데 지금 한두 마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컨텐츠 롯데스입니다. 느낌 세한데요 형님? 이건 뭐야? 돌게야? 큰데? 커요 커요 커요? 아 얘 쫄짱개예요. 무늬발개라고 합니다. 아 개만 보이면 일단 불러요. 여기 안에도 개 있는데. 네 안 갈게요 형님. 암무불가살이다. 어디 어디요? 오 진짜 암무불가살이네. 얘네가 깊은 데만 사는데 가끔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형님. 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형 옆에 별불가살이도 있다. 같이 퇴치해주세요. 아 얘 팔이 없다. 아 여기 있다. 있네 다 있네. 아,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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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깔끔한데? 형님 암무를 또 발견. 봐요 우리 형님 이것도 먹을 수 있을지.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이상 부패된 암무불가살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형님이랑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북이 내장을 먹다가 내장 속에 들어가 있는 베스도 드시는 분이거든요. 형님 여기 아주 맛있게 절여져 있는 거 있습니다. 어 좋았어. 저는 형님이라면 요것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요. 오 절여져 있어. 가능하시죠 형님? 이게 암무로불가사리도 죽거든요. 이렇게 절여져 있네. 형님 응?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더듬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는 먹으면 병납니다. 저거는 따로 빼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군소랑 돌게만 나오면 되는데 돌게는 안 나와도 됩니다. 군소만 나와도 돼요. 어쨌든 군소 안 나오면 제가 손질당하기 때문에. 자 군소야? 아니 아니 돌게야? 어딨니? 빨리 나와 돌게 이렇게. 어 이렇게 왜요? 새? 새가 죽어있어요? 아이고 얘 많이 죽어있어요. 아 얘가 펭귄 같잖아요 되게. 아이고 물오린가 뭐 있을 거예요. 형님들 자 요거 꺼내놓고 갈게요. 아 닭가슴살이네. 형님 아이고 미안하다 귀 막아라. 미안해 솔직히 말할게. 나 없었으면 너 지금 해체됐어. 충근님이 먹었을 거야. 쟤들이 은근히 죽은 애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몇 번 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오 암무로불가사를 또 발견했습니다. 어이 타발인데? 오 끝에 보라틴 나온다. 뭐예요 이거? 이게 원래 얘네가 색깔이 더 커지면 보라색이 돼요. 아 약간 연보라색 흰 색깔도 연보라색. 있긴 한데 근데 얘를 어떻게 먹냐면은 중국에서는 카레에 절여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카레에 하루 정도 절여놓고 먹었거든요. 록 같은 건 매한가지예요. 나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형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볼 게르키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와 성게 컨텐츠 해야 되나 오랜만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성게 씨알이 꽤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얘네가 7월에 알이 진짜 많이 차는데 그래도 지금 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성게는 바다 사막하의 주범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근데 이 성게 생식소 성게 알을 운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 비싸냐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까는 게 진짜 노동입니다. 저 뭐야 돌게 아니겠지? 저 무슨 게지? 뭐 발견했어. 아 돌이에요 돌. 와 너무 돌게가 생겼다. 돌 집어서 돌게라고 우기고 먹어. 형님 죄송한데 거의 형님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소 알 아니에요? 아 저건 아니에요. 비슷한데 군소 알은 라면 면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거는 약간 산호같이 있잖아요. 저건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형님? 그리고 여기가 원래 되게 생명체가 좀 많은 곳인데 오늘 진짜 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오 맞아요. 저거 형님 최고. 근데 얘 예민해가지고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줘야 돼. 자 여러분 돌게 찾았습니다. 아 형님 역시 형님 눈뽕아만 먹여주세요. 얘는 한 번에 못 잡으면 못 잡아요. 왜냐면은 헤엄다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끝이에요. 라사 그러지. 아하 나이스 첫 돌게. 크다 크다. 형님 통 있어요? 통 롯데다 이거 내 악력이 버틸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들고 가면 돼요. 안돼 형님 진짜 안돼요. 돌게 물리면 진짜 아파요. 괜찮아 형님 나봐 괜찮아. 진짜요?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파요. 피 바로 나요.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형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형님 롯데다 집중 중
됐어요? 아, 형님 물리신 거 아니죠? 안 물렸어. 내가 이래서 형님한테 안 되더라. 아니 누가 돌개를 이딴 식으로 샀어요 그러니. 야 내가 이래서 형님한테 안 되더지. 까망 형님이었잖아요. 바로 도망갔어요. 까망 형님. 아 나이스 첫 돌개. 뭐지 열어버려? 들어가라. 나이스. 야 오늘 진짜 군수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 보셨어요 형님? 새우깡? 엄청 큰 거. 그거 여기에요. 아 여기야? 네. 그때 진짜 말티즈만 한 놈들 개 많이 나왔는데. 그거 큰 거 잡아갖고 놔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그때 잡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원래는 어 아니야 장난이야 라고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군소래끼야. 아 저를 가리켰어요? 아 그럼 그런 거죠. 까망 형님 보고 싶다. 까망 형님이 군소래끼면 뭐라고요 형님 하면서 바로 항상. 여러분 장난이고 까망이 그만큼 잘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까망 형님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서. 까망 형은 너무 사랑스럽지. 까망이 최고예요. 와 여기는 문어같이 생긴 돌이 너무 많아요. 저거 보이시죠? 저게 물 밖에서 보면 완전 문어거든요. 문어가 웅크리고 있는 형태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돌입니다. 어? 문어다 형님 갈고리 있죠? 어? 아, 맞나? 아씨 모르겠네. 못 잡는다 생각하고 찔러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형님? 아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게 아니네. 산호 같은 거예요 산호. 아 바뀌었어요. 저 죄송해요 형님. 잘못했어요. 최근 들어 컨텐츠 하면서 가장 떨린 날이에요. 전에 거북이 할 때 정훈이라도 있었는데 정훈아 보고 싶다. 그때 타겟이 너였는데. 오! 와 까비. 아, 나는 진짜 어디 가려나 안 봐. 진짜 여러분 이거 떡대 보세요. 평소에 몇 치세요 벤치? 평소에 좌우측 15kg씩 꽂고 쳐요. 오? 야 나랑 똑같네. 다행이다 받아주셔가지고. 197에 절규. 형님 고수 찾았습니다. 포인트 이동하려고 가고 있는데. 어디요 잠깐. 개 크다. 잠시만요. 어, 여기 나오는 애들 개 커요. 저번에도 말티즈만 거 했었죠. 형님 여기. 돌개. 어디요?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 라사. 라사. 아 못 잡았어. 무조건 잡습니다 형님. 잡았어. 와, 씨, 뭐야, 형님. 아, 형님, 돌개, 나이스. 아, 나는 군수 보고 있었는데. 돌개. 친구 왔다, 이래, 끼야. 나이스. 아, 형님, 저는 장난치려고 군수 요만한 거 발견해가지고. 이거 장난치려고 앞에 빌드업 막 하고 있었는데. 형님, 진짜 큽니다. 하고 있었는데, 형님, 돌개 한마디에 다 무너졌어요. 저건 못 먹죠, 형님? 이건 뭔데? 개군소예요. 개군소야? 네. 형님들, 자, 여기 냄새가. 맡아보세요. 냄새가, 이게. 불쌍해, 이 씨. 샴푸 냄새가 나거든. 더럽죠. 놔줄게요. 계속 살려주잖아. 형님, 라가리로 빨 거 다 빨고 살려줘. 야, 이렇게 분소로 장난치려다가 돌개 한 마리 잡았네. 형님 아니었으면 분소 장난치고 끝났을 거예요. 아, 이번 샴푸 냄새 장난.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다른 항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형님 군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형님 암무로 여기 3자 암무로 있어요 형님. 벽으로 찍을 수 있겠다 이거. 그렇죠? 찍었어요? 잡았어. 오케이 거의 고갠데요 형님. 오, 이거 오, 손맛 어때요? 손맛 어때? 형님 이거 멀리서 보면 방금 UFO였어요. 우와 이거 진짜 개 크다. 또 넣는 거예요? 어, 넣어야지. 똥인데요? 형님 군소 개군소 걸 수 있어요 형님? 어 뚫었다 올려 그렇지. 어 흰색 나오네. 제가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님 무자비하시네요. 이게 맛있다고? 이게 맛있죠. 아, 참군소가 얘... 못 먹는 거 개군소가 먹는 거예요. 아 얘가 먹는 거구나. 그럼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구나. 그럼요. 황이가 맛있다고 하니까 잡아가서 먹어볼게요. 개군소가 먹는 거 참군소는 버린 겁니다. 아하 오케이. 형님 여기 개군소 맛있는 거 여기도 있어요. 여기 걸으세요. 잡았어요? 나이스요. 와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 아 옆구리 아파. 이게 진짜 맛있네 그죠 여러분. 얘 뼈 있다면서요. 이게 뼈 아니에요? 이게 뼈가 아니라 샘이에요 샘. 참군소는 보랏빛이 나와가지고 맛이 없어요. 아 이거 맛있구나. 자 맛있는 개군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쟤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누구랑? 저랑요? 얘랑요? 얘랑. 아 닮았죠 형님이. 닮았다 안 닮았다 하면 뒤지니까 맞아요. 형님 참군소 그렇지.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형님. 독 있나 독? 요거는 독보다는 천적을 물리치는 자기의 보호 본능이고. 아, 팡이는 무슨 색을 뿜어요? 저는 형님이 뿜으라는 색을 뿜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정훈아 보고 싶다 너였는데 내가 됐네. 지금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싸우게 하잖아.
저도 사오고 이겨도 사와. 정훈아 보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돌개를 더 이상 이제 못 잡고 군선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돌개 잡으러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 해삼 있어요. 해삼. 오 형님 역시. 배추는 왜 있어요? 야 가서, 진짜 가서. 내게 해삼. 아이 귀여워. 진짜 작죠? 작고 소중해. 딱 형님 건데요. 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해삼아 또 이쪽이 어디요? 저기 좀 끝에 큰데? 오여여. 쟤는 먹을만하다. 오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라사. 오야. 아 이건 먹을만한데.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은혜가 좋아하긴 해. 일단 넣자. 야 그래. 아 이래끼들 키스하고 있었네. 방해할게. 레삼이다 이래끼들아. 놀라지마 닫아버려. 이게 아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네. 이게 여러분 지금 지형이 바뀌었어요. 여기를 공사를 오래 했거든요. 포크레인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지금 여기 해루지를 않았던 건데 그러면서 지금 원래 밑에 돌이 더 많이 다다닥 있어야 되는데 바로 모래로 덮여있네. 엄청 얕아졌네. 야 젠장 허전을 없앴네. 롯됐다. 여기 없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슴장아 신고 돌개 잡으러 왔습니다. 아 물이 많이 일렁인다. 어우 뭐야 형님. 작정하셨군요. 내가 오늘 다 잡아주겠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이런데 밑에 사이사이를 위에 있으면 놓치거든요. 그거를 형님이 이렇게 찝어주신다고 합니다. 돌게 있으면 손으로 잡으실 거예요 형님? 아플텐데 그것도. 뭐 그런 감사하죠 형님.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장신이다. 영상에도 안 담겨. 있는데 있어요 형님? 돌개예요? 돌개 같아. 잠시만요 여기는 나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거기 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아요? 응. 뭐야. 오케이 오케이. 자 요런 사이사이를 봐야 돼요. 오 뭐야. 하 돌개 새끼다 진짜. 너무 작다 근데 그죠? 하 돌개 맞는데 하 새끼입니다. 있네 그래도. 저렇게 아래쪽에서 보면은 확실히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수트를 입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 깊다. 오 깊어져. 여기서는 저는 올라갈게요. 형님 화이팅. 화이팅! 안 들리죠 잘? 사실 싸우면 제가 이겨요 형님. 물총이나 맞으세요. 잡았어요? 우와 나 있어. 우와 사이즈 뭐야? 우와 형님 사이즈 개미쳤는데. 넣으세요 형님. 우와 사이즈 우와 사이즈 개미쳤는데. 안 아팠어요 물렸을 때? 아팠어. 아프죠? 엄청 아파. 진짜 아팠어. 197 대 20. 와. 힘 개세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사이즈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제 엄지랑 비교해보세요. 와, 돌개 주제. 아, 나이스 형님. 역시, 이충근 만만세. 한 마리 더 넣어? 한 마리 더 되겠어요, 형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잡았어요, 형님? 잡았어요? 우와. 와 대박. 와 얘도 크다. 물속에 있는 애들이 크네. 그러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 아 물지마 물지마 물지마. 오케이. 이야 나이스.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 뭐예요?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이거 로스삼인데. 로스삼 이것도 같이 해서 넣어서 먹어야겠다. 먹어. 오 형님 아 하세요. 아 무지개 보인다 무지개. 얘네가 이런 돌 옆에 모래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방금 숨었죠? 잡았어요? 나이스. 야야야 장갑 찍고 있죠? 살 찍고 있는 거 아니죠? 놔 아, 더 세게 놔. 더 세게 더 세게 놔. 와 얘 진짜 고집. 어? 와, 애완동물이네요 형님. 자 오케이 라스트. 아직도 저러고 있어. 오오오 아, 오오오 스킬 오케이. 나이스. 다섯 마리 다 담아버려. 아 형님 나이스. 예. 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축구. 친구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한 마리만 더 잡을까? 좋죠 형님.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돌개 쩔 받고 군소 쩔 받고. 맞아. 쩔전 좋아요 쩔전. 자 라스트 한 마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 점수 점수. 뭐야 나이스. 이야 라스트. 아니 해삼 뭐예요 형님. 진짜 재밌다 근데. 야, 형님 즐겼어서 다행이다. 들어가라. 야 물 속에서 잡은 게 사이즈가 다 큽니다. 야 해삼 세 마리나. 들어가라. 닫아버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오늘 돌개 지대로 먹겠고. 오늘 군소 지대로 드시겠네요. 아, 플러스 불가사리. 아유, 군소 맛있겠다. 자 그럼 저는 요거 들고 가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지로 가자.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돌개래키랑 해삼래기들을 요리를 할 건데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추억이 가득한 장소에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디리리리 오랜만에 저희 러머인의 맴맴으로 왔습니다. 맴맴은 파업했지만요. 폐업 뭐 파업한. 어 그래 개비야. 아유 개비야. 아유 여러분 개비 오랜만이죠. 여러분들은 오랜만이지만 저는 오랜만이 아닙니다. 맨날 와서 보거든요. 아유, 맨날 이거 눈 꺾여가지고 맨날. 어 개비 코 봐라. 야 네 코 쫄짱개만 하다. 항상 개비는 정말 충성심이 의젓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을 물어요. 오면은 다 무는 건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거 개조심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만지시다가 피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셨어요. 카페를 할 때.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병원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는데 저희가 만져가지고 피를 낸 거라서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했죠. 인사드려요 곰팡이 분들한테. 손
손 까먹었구나. 인사 못 드리겠다. 자, 그럼 여러분, 주방입니다. 개미! 이걸로 이 닦인다, 발 닦인다, 코 닦인다, 눈 닦인다, 귀 닦인다, 똥꼬 닦인다, 로추 닦인다. 자, 주방. 아유, 여기는 진짜 편한 게 없죠, 여러분. 다 이제 너무 초기 장소인데 생각보다 여기가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동안 촬영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옛날 영상을 봤는데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제가 좋은 돈 주고 좋은 카메라 맞추고 장비도 맞추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되게 찍는 데 밝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 여러분들의 사랑 덕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너무 어두운데 오늘 여기서 한번 그래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오랜만에 추억 살려야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돌게 와 해산을 잡아왔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여기서 찍을 거를 기획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옛날에 나는 어떻게 했지? 왜냐면 이게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저도 사실 이제 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 걸 한번 봤거든요. 아주 개록같이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탁 치는 대로 회루질 해가지고 싹 다 한번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롯나 까죽거리. 예,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개록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말이 빠른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말이 더 빨라졌더라고요. 그때 는 어떻게 했냐면은 개래끼들을 잡아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하면서도 너무 창피해 그만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초심 찾으려고 핸드폰으로 나 옛날에 어떻게 했지 하면서 딱 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바로 핸드폰 집어넣어. 이 리발렌기 누구야. 어떻게 보면 그게 캐릭터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은 거죠.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뭔가 옛날 회상이 조금 생각이 나서, 아마 옛날부터 꾸준히 계속 봐주신 정말 감사한 곰팡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창기에 여기서 이제 제가 떡상을 해서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감회가 너무 새롭고 여기 다시 와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종종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영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제 얼굴이 좋아서 제 유튜브 보시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게랑 해삼 이렇게 다 들고 왔는데, 아, 이거 은혜가 있으면 카메라 앞에서 잡아주고 하는데 은혜가 육아하느라 여기를 같이 못 와가지고 지금 혼자 카메라 이렇게 세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 생겼죠? 라삭라삭. 자, 오늘 저 녀석들은 뭘 먹을 거냐. 지금 밖에 보시면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뭘 쳐먹어야 돼. 그렇지, 바로 장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는 뜨끈한 것들이 조금 땡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게와 해삼이 들어간 개의 절여버린 장칼국수를 만들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칼국수 1인분에 돌게 6마리가 들어가고 해삼이 3마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래끼들 일단 뒤지러 가자. 자, 여기 옆에다가 자 카메라 세팅을 이렇게. 오케이, 됐다. 이야, 진짜 어둡다. 어둡죠 여러분. 어차피 뭐 개 이런 거 맨날 실컷 보여드렸잖아요. 개 생김새가 궁금하진 않잖아요. 제 생김새가 궁금하지. 자, 레산물 플라이야 그래. 잡아온 요리기들이 먼저 씻어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거의 맹그로브 크랩입니다. 이 집게 크기 보세요 여러분. 제 엄지보다 두껍잖아요. 이 로만한 레끼가 파른데 엄지보다 두꺼운 자존심 상해. 펀치. 자, 얘는 보시면은 배가 세모났습니다. 숙개입니다, 숙개. 돌개들이 그리고 돌 밑에 모래지형에 사는데 뻘지형 이런 데서 사는 애예요. 여기 보시면은 애들이 굉장히 디스커스팅 하거든요. 자, 그래서 워터 야로 한번 조져주고 요런 칫솔로 요런 데를 라삭라삭라삭 조져 이렇게 로추까지 싹 다 씻어줄게요. 다시 샀으면은 저 멀리 가죠. 야, 이게 스테인리스 그거라서 던지는 맛이 있네. 한 번만 다시 할게. 미안하다. 조조조조조조 플라이어가. 아우, 경쾌. 롯나 경쾌. 요 해삼은 그냥 워터야 민물로만 쭉 씻어주고, 이런 해삼에 내장 있죠. 고노와다라고 해가지고 흙에 가득 차 있는데 흙이 없고 정말 고노와다만 싹 빼면은 정말 고급 음식이에요. 왜냐면 해삼 한 마리에서 정말 소량밖에 안 나오는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보는 게 이 해삼의 고노와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해삼에 살만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 개래끼들 싹 다 씻었으면 차가 저 멀리 꺼지고, 해삼 손질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삼 손질은 정말 쉬워요. 요 라삭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해삼의 앞부분을 라삭 사무라이 틈에 가위를 넣고 반을 잘라줍니다. 라삭쿠르도. 그럼 안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 그냥 바로 워터야 하고 그냥 조조조조조조 이렇게 씻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다 했으면 롯나 멋있게 저 멀리 꺼져. 다른 한 마리도 조조조조조 닥치고 저 멀리 꺼져. 벌벌 떨고 있는 애끼도 라삭 사무라이 라삭쿠르도. 벌려 힘차게 벌려.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저 멀리 꺼져. 개멋있어. 자, 이렇게 롯밥 레삼도 다 손질됐으면은 루라리랜드에다가 물을 받아줍니다. 워터 야, 락처 령신아. 그리고 일로 와 이래끼야. 자, 여기도 바로 루라리랠리. 그리고 베프야, 아주 오랜만이구나. 부탁한디. 라그리저 펀치 싸커키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적응이 안 돼. 싸커키
바로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그렇죠 여러분, 옛날 갬성의 국룰이 뭐였냐면 파이어 세 번만이 켜는 게 국룰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옛날 영상을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고,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 향수에 젖는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요, 나 혼자 이렇게 생쇼하고 나 혼자 감성에 젖나? 이게 제일 비참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전에 바로 재료를 넣을 건데, 어떤 재료를 넣을 거냐, 아주 제일 소지게 터져버렸어. 나 혼자 잡았으면 두 마리 잡았는데 괜히 충분히 엮여가지고 여섯 마리까지 출렀어. 네 마리 잡혀가지고 네 마리 개 불쌍한 내끼들 바로 인장. 와 이거 개빡셌구나 옛날에. 이러니까 옛날에 살이 빠졌지 리바. 어 잘가 개래끼들아, 잘가 상수나, 잘가 상마나, 잘가 뽀찌, 잘가 돌찌, 잘가 찌찌.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육수인데. 플러스 몸보신 레삼 로팜 내끼들 들어가. 이렇게 육수가 우러나오는 동안에 장칼국수의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양념장은 여기 러머네 있는 거, 이 찰보리 로추장 이런 거 다 털어버리면 돼. 요거 있고 량냐 펀치 오케이 거의 섞었어요 저. 펀치 어우 진짜 남자 이거 뭐야 은혜야 이거 여기서 좀 때려줘. 알았어 오빠. 쑥갓 뒤질래? 은혜야 보고 싶다. 혼자 개 롱꼬슈 한번 해봤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집에서 수타로 만들어온 칼국수 면은 구라고요. 기성식품이에요. 자 일단 르르 도시고 로추장인데 제가 봤을 때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 한 40년 될 것 같다. 뭐 레시피가 있긴 있어요. 뭐 1.5큰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좀 크게 잠깐만 곰팡이 아니에요? 곰팡이 핀 것 같은데? 그냥 처먹어리발. 자 그리고 렌장. 어? 이거 뭐야? 뭐지 이게? 술 냄새 개취할 뻔했네. 음주운전 할 뻔했다. 된장 없으면요 여러분, 된장보다 맛있는 락장 넣어줄게요. 자 막장도 비슷하게 넣어줄게요. 야 이거 개맛있겠다. 떨어져. 우와 개 안 떨어진다. 김은혜 마냥 떨어져. 아 이게 은혜가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 제가 사실 은혜랑 만날 때 은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 너랑 못 사귄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했는데 은혜가 무릎 꿇고 계속 사귀어달라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귀... 느낌 개 싫어. 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발 이 영상 은혜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저 뒤집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마진단은 한 큰술 빵. 자 그리고 장칼국수기 때문에 조금 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영랑 로추 라사 꺄오 라사 꺄오. 장 다 만들었으면 꺼지고 도마 바로 오시고 리친 토테이토 리끼 던져가지고 바로 라사 사무라이 놓쳐. 롯데타 감자 뒤로 떨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 어머니한테는 비밀이고요. 감자 다시 가져올게요. 리바 감자 던지지 않고 라삭 사무라이. 자 감자를 잘게 유명 셰프답게 썰어줍니다. 트위저 감자를 끼야. 자 그리고 한국인의 필수품 바로 양파 라삭 사무라이. 와 이거 방금 찍잉잉잉 걔 롯데죠 타이밍. 라삭. 자 여러분 저렇게 다 조작 후 내버렸으면은 자 지금 게르키 육수가 아주 팔팔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 바로 다 넣어줄게요. 와우 또 국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샥샥샥 샥샥.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국물로 해도 이렇게 안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획기적이고 새롭게 요 안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롯나 하하. 자 이제 여기다가 아까 롯나 멋있게 썰은 감자 양파 다 투하. 자 여기에다가 바로 라일국수. 이거 칼국수 맞습니다 여러분. 보풀 아니에요. 칼국수 립장. 이야 shut the fuck. 칼국수 면이 들어가면은 전문가라고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걸쭉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쫙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얼추 다 됐으면은 여기서 마무리로 아까 은혜가 빰 따고 때렸던 루카 와우.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어이쿠 우와 일로와 이래 애기야. 야 이거 여기서 먹으면 낭만 지르겠다. 으아. 뭐야 안돼 비 다 맞아. 안돼 와씨 밖에서 먹으려 했는데 지금 소나기랑 막 계속 와가지고 제가 지금 밖에서 못 먹고 테라스 안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미쳤죠. 이 안에 이 개 보세요. 이야.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비 내리는 흐리슬. 아 옛날에 이렇게 무음으로 부르는데도 노딱 한번 걸리더라고요. 너무 잘 불러서 MR이랑 좀 헷갈렸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 내리는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찍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종종 찍을게요 앞으로. 그냥 뭔가 이 돌기 영상은 여기서 찍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간만에 여기서 찍으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근데 진짜 제가 좋네요. 여러분들도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네요. 자 먹어볼게요. 좋아. 미쳤는데? 진짜 미쳤다. 진짜 진심으로 개 내장에 절인 칼국수만 나요. 한 이 1인분에 개 수자가 말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개가 너무 많이 넣으면은 개 맛이 너무 세져가지고 맛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비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고 그냥 야 이건 미쳤습니다. 시원함의 끝판이에요. 시원의 끝판. 그리고 간도 너무 적당하게 아까 밖에 내놨을 때 갑자기 비 처맞았잖아요. 그 비가 너무 잘 융화됐어. 아 개 먹어봐야죠. 개는 반을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놈.
이야, 와, 미친달 비 내리는. 와,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 얼굴 때문에 보일라 모르겠네. 단면 미쳤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초베르. 알바. 아, 대미쳤죠. 와,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 걔 등딱지에다가 이렇게 면을 넣는 거예요. 얘 밥 대신 면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초라르. 저 걔 내장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저 걔 내장 버려가지고 막 구독 취소 당하고 이랬는데. 와, 얘 미쳤어요 여러분. 아, 해삼 먹어봐야지. 해삼을 보통 회로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이런 해삼들 있죠,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엄청 단단해져가지고 꼬독꼬독하고 맛있습니다. 초베르. 소리 들리세요? 소리 록 같죠? 진짜 꼬독꼬독해요. 야, 이게 진짜 너무 힐링이다. 근데 바닷가로 이사오세요 여러분. 바닷가 살면 진짜 좋습니다. 여유로워서 너무 좋고. 저 계속 서울 살았는데 차를 타도 막히고 버스를 타도 막히고 지하철을 타도 사람이 많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물론 대신에 인프라는 너무 좋죠. 여기는 인프라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살면요 아프면 안 돼요. 와, 너무 역대급으로 처먹기만 하는 컨텐츠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촬영을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 생각나요 진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통장에 10만원 있었나 12만원 있었나 29살이었는데 정말 하나도 없이 그냥 바닷가 나가서 잡아서 촬영하고 돌아와서 잡아서 촬영하고 그냥 잘 될 거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신 덕에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지금 삶 자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면서도 너무 좋았고 우리 베프 봐서도 너무 좋았고 앞으로는 진짜 종종 와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좋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아해 주세요. 이거는 강요입니다. 빵이요.